부야. 자, 이번에 볼 게임은 모여봐요 엉덩이 숲 8일차입니다 엉덩이 초월. 아, 오늘 굉장히 피곤한 와중에 지금 6시간째 방송 중인데 오늘 1회 하려고 켰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에 붙여서 오늘은 희쁨이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네? 잘 부탁해 우리 자기. 다 팔아버려야지. 아, 컨트롤은 내가 할 거고 멘트는 네가 쳐. 뭐야 저거? 안녕 너구리야. 오늘은 저녁 8시 49분이네요. 점점 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세 번째 이웃이 왔군요. 이런 게 엉덩만설? 냄새나. 오, 임시 텐트가 이제 제대로 안내소로 바뀌어요? 어? 뭐야, 그럼 마일리지 어떻게 얻어? ATM기 못 쓰는 거 아니야? 출석 어떻게 해? 내 200마일! 어? 저요? 왜 저한테 지랄이세요? 여기 귤 상자 있다. 귤이 진짜 귤이 들어있어? 아니요. 하룻밤 꿈으로 힐링하지 않겠어요? 눈 고뗄 새 없이 바쁜 무인도 생활의 기분 전환 겸 멋진 꿈을 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뭐야 너 어떤 년 만나고 왔어! 집에 있는 침대에 누우시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 여자 누구야 이 새끼야! 몽쉐르 버려. 증거인멸. 뭔 선물이야? 수면제야? 침대를 받아 이 새끼야! 몽쉐르의 침대? 과연 예쁠까? 한번 놔보자. 뭐야? 졸라 야릇하게 생겼네. 어딜 봐서? 야릇야릇한 날 향한 나의 맘 들리니 알려줘. 너무 구려. 저거 왜 방에 있어? 뿅뿅뿅 뭐? 하는 거. 뭐 얘기하는 거야? 뿅뿅뿅 이거. 뿅뿅뿅. 이게 왜 집에 있어? 그럼 한 번에 이동하게. 와, 졸라 귀찮은 일이구나 자기. 그럼 자기는 어디다가 두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섬에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더 가지고 그냥 이동하는 용으로 쓰는데? 자기는 정말 참고로 이 맵 끝에 설치해 놓은 거. 그러게. 내 옷 이쁘지? 진짜 촌티나 자기 아저씨 같아. 너무해. 모자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썼는데.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누구한테 받았어? 아 잠깐만 오늘 1회를 좀 보자. 몰라 주민한테 받았어. 눈사람 조개 매입 다이 권장 캠페인 물건 3개 만들기 꽃 심기 해물 채집 해물 파전. 자기는 그럼 섬꾼은 안 하고 이렇게만 쓰는 거야? 그대로? 섬꾼이 뭐야? 섬꾸. 어. 자연이 제일 예쁜 법이지. 나처럼? 자기 완전 초인공이잖아. 내가 바로 인조인간. 어이구 뭐.
구멍? 돈 구멍. 이거 돈 구멍이잖아. 돈 구멍. 돈 구멍 먹기. 왜 이렇게 좋아해? 엉덩만 사면 돈 구멍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다던 엉덩만 사면 돈 구멍이구나. 자기는 저 돈 구멍에 돈 안 넣어? 넣었잖아 방금. 얼마 넣었어? 10,000원. 아이 이거 진짜 곳곳에 엄청 많이 심어둬가지고 지금 돈이 안 모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사라진다. 안녕. 오. 와 나 처음 잡아. 소라게. 소라게. 아주 맛있죠. 떠 먹으면. 빨리 바치러 가자. 와 밤에 보니까 되게 이쁘다. 불 들어와가지고. 오, 얘 깨어있는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본다. 밤에만 깨어있잖아. 응. 안녕하세요, 흑인님. 오도서를 오시고들라. 무슨 일이세요? 오카가 오시고들라. 어? 고객선을 보고는 그릇보다 자고로 후속을 주신 것 같아요. 나 안 해. 아니 이거 기증 했었냐? 설악엘 기증 했었다고? 저번에 해루질하다가 얻었었나? 이름 부를 당신께. 방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생각해낸 다이레서피 메모가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온 세상에 이레서피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병에 넣어보았어요. 재료가 있다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떤 섬에 사는 티나들이. 통나무 소파. 오! 소파! 얘 뭐해? 어? 으야, 진성야, 그 들이만 정이라도 너희들은 여기 그 담배로 놀라 그 대신마도 제대로 되지 아, 마라 얘 잘 데리고 왔어? 어 자, 마라 왜 데리고 왔어? 눈썹이 귀여워서 에헤, 없는 짓이야 이거야지 이 땅? 진짜 얘네가 주는 선물은 그 짐작이 안 돼. 진짜 개뜬금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블레임입니다. 어 블레임이야. 얘가 지금 먼저 나한테 반말했다. 늘봉이는 42살이야. 개 늙었네. 아 근데 나도 30대 중반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30대 중반? 그럼 30대 후반은 어때? 좋은데? 난 오히려 좋아. 그래서 너네 왜 자꾸 주변 뛰어댕겨 정신 사납게. 누가 장장님이 늘봉이라네. 늘봉 늘봉 늘봉이잖아. 팔로 왔어. 잡초 팔로 왔어. 어? 얘는 잡초를 비싸게 팔아. 잡초를 비싸게 사준다고? 진짜로? 어? 물론이야. 나 잡초 하나도 안 팔고 계속 모아두고 있었구나. 그거 팔면 되겠다. 그리고 상품도 한번 봐봐.
일단 팔러 가자. 아닌가? 나 잡초 팔았나? 나 돈 모은다고 좀 팔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안 보자. 잡초 없어? 잡초 다 뽑아서 없어. 어 많은데? 그가 다 뽑아서 내 인벤토리에 있어. 아. 섬엔 이제 잡초가 하나도 없고. 안 팔았네 그래도. 좀 팔았어. 좀 적네 잡초가. 원래 한 1000개 있었는데 까비. 마일섬 돌면서 잡초 뽑아오자. 야 그래도 이걸 두 배 가격에 파는구나. 와 미리 처분 안 하길 진짜 잘했다. 잡초 팔러 왔어. 많이 준다. 그렇게 많이 안 주네 생각보다. 오케이. 그래도 뭐 그래 잡초 주제에 9,000원이면 뭐 금방 했다. 상품 보여줘. 우와 딱 봐도 되게 이뻐 보이는 것들. 토마토 모종이 있네?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볼까? 아, 주변에 그만 좀 뛰어댕겨. 통신 사나워 죽겠네. 근데 물은 어떻게 줘? 물 뿌리기가 있나? 다섯 개. 자, 내놔. 고맙다. 아이 찹찹거리는 걸 거슬려 죽겠네. 다른 꽃들은 어차피 장식용인 것 같으니까 안 가져가. 난 토마토를 심겠어. 여기서 뭐해? 어? 엄마가 준 오렌지 나무 드디어 수확! 비켜 니키야. 안 비켜? 이거 뭐하노? 나무에서 오렌지 떨어진 거 맞아 봐야 전차야. 돈나무 돈... 와! 드디어 자랐어! 와! 우와! 모테크다! 우와! 행복해. 플레임은 행복해요. 이모지! 오! 다른 데에도 돈나무가, 어, 이거 화석이다. 돈나무가 어디에다 심어놨지 내가? 어? 쟤 왜 저기 또 있냐? 왜? 이거 이러고 왔어. 쟤 맨날 와. 너 왜 여기 있어? 어? 또 날라가 또. 아이씨. 얘 만날 때마다 그럼 영혼이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 안 척 안 해. 안 척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 쳐다본다? 내가 진짜 지나가면 여기 쳐다봐 엄청. 아이씨 짜증나.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 돼. 안 돼. 자기 성 되게 예쁘다. 그럼 제가 평생 날 원망할 거야. 원망할?
어, 저기 있다. 일단 이거부터 파고. 어메이징. 오늘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구만. 와, 여기 밑에 또 화석 있네.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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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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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또 화석 있어. 행복해. 오늘은 화석의 날이다. 아이씨. 자기는 자기네 섬은 박물관 다 꾸몄어? 100% 안 채웠어? 하긴 뭐 거의 1년을 했잖아. 3년을 했는데도 그걸 다 못 모아? 아니 근데 나는 저기가 집착하면서 막 이걸 무조건 모을 거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이면 너무 많이 나도 그러고 있기는 한데. 아 근데 3년을 해도 그거를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 다 못 모으는구나. 하긴 중복이 되니까. 근데 화석 비싸지 않아? 화석? 어. 왜 비싸지? 중복이 되면은 팔 수 있잖아. 아 근데 나는 그거 섬에 전시해놨어. 아 섬에다가 그냥 전시를 해놓는다고? 아깝다. 아니 박물관에 기증했으면은 나머지는 다 팔아버려야지. 그거 되게 비싼데? 그건 그래. 내가 동심에서 돈이 안 나와. 얼마 모았어? 1억. 에? 진짜로? 그게 가능한 숫자야? 나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쇼핑 맨날 해. 쇼핑을 많이 하는 거. 우리 깨빈이 영혼 몇 개야? 네 개. 깨빈이 형. 최깨빈 형. 최깨빈 형. 나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랬는데. 아니 우리 깨빈이 형 영혼 어딨냐고. 경건한 마음으로 치면 철광석이 잘 나오죠. 제발! 제발! 여기 꿀팁을 좀 하나? 응. 이거 팔 때 뒤쪽에 이 돌들이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하고 그 뒤쪽에 구멍을 두 개 정도 파놓으면 이렇게 뒤로 안 밀리고 팔 수 있어. 오. 한번 연습해봐. 저기 여기쯤에 구멍을 두 개 파봐. 이렇게 여기 하나. 아니 여기 돌 앞에. 여기? 아니 여기 돌 앞에. 여기? 깜짝이야. 아니 큰일 날 뻔했다. 응. 컴퓨터 진 누를 뻔했어. 아 이것도 되는구나. 여 그리고 여기. 여기. 이 부분 아 근데 여기인데 여기. 어 여기 이게 가지고 이제 한번 탁 쳐 치면은 자기가 뒤로 안 가. 그지? 곧
모자를 입고 있어. 너무 하지마. 사용돼가지고 아이씨 인벤토리 꽉 찼었지. 철광석만 먹고 가나? 이거 덮는 것도 내고도 들어? 밥? 어 그래서 밥을 뭘 쓰는 거 아니야. 내고도니까 웬만하면 쓰레기 게임이네. 뭘 덮는 것까지 내고도가 달고 난리야. 모래로 만들었네? 나뭇가지로 만들었어. 우리 깨빈이 형 영혼 어딨어? 깨빈이 형 어디 있는 거야? 어? 하늘서 저거 새 총으로 잡아야 돼. 알락 하늘소! 다른 거랑 바꿔! 잡초 꺼져! 빨리 이거 기증하고 인벤토리 좀 비우자. 어? 어 소름 끼쳤어. 방금 봤어? 타란 툴라가 내 뒤에서 막 이렇게 탁 따라왔는데? 진짜? 어. 못 봤어. 뭐지 저거? 뭐지? 지금도 밖에 있을려나? 없어졌어. 뭐야? 방금 뭐였지? 무서워.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팍 위로 왔다니까? 뭐지? 밤 되니까 되게 이상한 것들 많이 본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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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그나저나 정말 좋군요라는 멘트가 떠야 돼. 아 아니야 중복이 있어. 기증할래. 심지어 두 개가 세 개가 중복이야. 그래도 차라리 잘 됐어. 이거 팔아서 돈 좀 벌자. 아니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타란툴라가 내 엉덩이를 쫓아왔지? 그래도 이제 엉덩만섬의 일원이구만. 내 엉덩이를 보면 환장하다니. 우와! 에스프레소 머신. 이거 저번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5600배! 플렉스 해! 질러버려! 왜 안 가져가죠? 내놔. 뭐지? 아 이미 샀어? 어디에? 이거 아닌데? 아 이거구나. 아 이때까지는 맨날 구매하면은 다 품절로 떠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서빙 카트도 이쁘다. 아 근데 이제 집에 둘 데가 없는데. 일단 보류. 자, 뭘 팔, 오늘의 물값은? 아니, 미친, 더 올랐어!
야, 어제도 미친 가격이었는데 오늘 더 올랐는데? 와, 내가 없을 때만 올라. 어제가 198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살짝 떨어진 건가? 어쨌든 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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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은 넘게 나오겠지. 뭐야? 왜? 왜 이렇게 비싸? 에? 나 돈이 너무 많아. 화성이 확실히 비싸네. 오늘 빛 탕감 다 하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커피 머신을 여기에다가 둘까? 이 주변엔 둘 자리가 없어. 에? 이 위에 못 올려? 탁자를 둘 곳이 없네? 어떡하지? 이거 가져가고 이 위에다가 올릴 수 있나 보자. 올라가지긴 하네. 아니 되게 불안불안하게 있다. 아, 이 위치가 아닌데. 이건 다음에 집이 좀 넓어지면 그때 하는 걸로. 아, 오늘 집값 다 갚으면은 집 확장할 수 있으려나? 보자. 야, 너구리. 드디어 빚을 다 갚는구먼. 종이 박스. 이딴 건 왜 주는 거야? 아, 맞다. 포인트 받아야지. 어? 뭐야? 200이 끝이라며? 더 오르는데? 250인데? 쩐다. 일단 대금 갚아. 대출 상환. 좋네. 예. 이야! 집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 훌륭해요! 너구리 말 많이 주지 않을까? 잡초 뽑기 자원봉사 모집. 1300개를 뽑았어? 내가 지금까지? 잡초를? 나도 참 미친 사람이다. 대출금 전액 상환! 1000마일! 예! 어떠냐? 난 이제 너의 노예가 아니라고. 설마 또 대출 받아서 집 넓히어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와. 와. 아니 엑소가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와 진짜 아찔하네. 뭐지? 아니 우리 와 그래도 해야겠지? 안녕하세요 너굴님. 다시 빚쟁이로 전락한 플레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빨간색. 지붕은 당연히 빨간색 아니야? 아, 20만? 진짜 정신 나갔네. 와, 진짜 내 집 어떡하지?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괜찮아, 우리 그럴 걸 대비해서 동구멍에다가 돈 열심히 넣어놨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는 방 넓어지면 쓰자. 이것도 토마토 모종 심어야지. 아이고. 오렌지도 더 심을까? 꺼져, 꺼져, 꺼져. 토마토 심을 거야, 이 자리에다가. 다시 구멍 내야 되는데. 내 토마토 어딨어? 여기 있다. 야, 근데 토마토는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니잖아. 덩굴처럼 자라지 않나?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구멍을 냅두고 왜 바닥에다가 바로 심어버리는 거죠?
뭐 어쨌건 쉬웠으니까 됐어. 어, 깨빈이 형! 안 왔다. 예빈이 형한테 영웅 갖다주고 오늘은 또 짧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새로 들어온 주민 얼굴 봐야지. 깜빡하고 있었네. 우리 새로운 주민 얼굴 좀 볼까? 집이 되게 이쁘네. 부럽다. 신입이 이름이 티파니였나? 어? 누구... 떡대가 왜 이렇게... 오마, 이마 담임이요. 저는 몸이 길어요 합니다. 티파라고요. 흐흐, 이미 들려. 참 들려. 아버지 정비가 나서 아님 말아주면 돼요. 안 그러시겠지요? 그마. 어우... 등치가... 운동 좀 하셨나 본데. 쟤는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앤데 이렇게 왔네 나한테. 야 안 좋아. 앉아. 앉아. 그건 그렇지. 돌려줄게. 귀여워. 값비싸 보이는 물건! 오, 로브? 걸칠 수 있는 건가? 우와, 호그와트 레거시 요즘 유행하던데. 다른 사람들 다 호그와트 찍을 때 나 여기에서 호그와트 놀이하면 되겠다. 아유, 손에 들고 있었구나. 짝대기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게 머글들의 아브라카다브라다. 이 유명한 마법사들아.
야, 이 벌레 소리 지금 게임에서 나는 거냐? 내 창문 밖에서 나는 거냐? 공간이 안 가는데? 게임에서 나는 소리야? 어? 땅 강아지다. 땅 강아지가 내는 소리였어? 저 빠르르 하는 소리가? 이거 어떻게 알고 땅을 파는데 저기 기가 막히게 나오냐? 웃기네. 기쁨이가 알려준 편법으로 존나파. 아니 그래도 안 나오 8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의미가 없잖아. 어쨌든 오늘도 희귀한 걸 잡았어. 아, 난 귀뚜라미 소린 줄 알았는데 땅 강아지도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신기하네. 기죽할래. 와, 헤엄도 잘 쳐? 막 으악 벌레다 하고 물에다 버리면은 물에서도 어푸 어푸 이러면서 막 수영하면서 다니는겨? 기분 나빠. 괜찮아. 자. 아 뭐야, 나 화석이 있었네? 로브 위에다가 잠수복을 입을 수 있나? 되네? 어떻게 낑겨 넣었냐, 몸 안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아우, 내가 오늘 방송을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대로 한잠 잘까? 어? 밤에 자면 이런 멘트가 나오네? 그럼 자고 일어나면 낮이 되나? 왜 잘래 이벤트가 뜨지? 아닌데 이거 실시간이어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계속 밤일 텐데? 자보자. 우와! 뭐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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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요? 정말요? 꿈?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 꿈? 아니 갑자기 확 깨는데 갑자기 현실로 확 떨어져 버리는데?
꿈을 맡길래. 꿈 제공 시 주의사항. 당신의 섬을 꿈으로 제공하면 다른 플레이어나 모르는 분이 당신의 섬에 꿈을 통해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아, 지금은 아니야. 어, 한 번 더 물어봐서 다행이다. 아직 아니야. 우리 장작분들이 내 섬에 놀러 올 수 있는 건 아직 아니야. 그럼 그냥 일어나자. 그럼 이제부터는 계속 잠을 자면은 이 세계로 올 수 있는 건가? 오. 다시 잡아야지. 이대로 한잠 잘까? 어, 그러네. 예전에는 아무런 뭐 이벤트가 없었는데 이제는 잘 수 있게 됐네요. 그냥 누워서 쉴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매번 계속 소리가 조금씩 끊기네. 자, 더 늦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루틴이 바뀌나 봅니다. 8시 43분. 안 돼! 오늘은 뭐, 그러면 좀 쉬어가는 날로 하지, 뭐. 안내소를 닫으면, 그럼 ATM기에서 마일리지 못 받아? 그럼 연속 출석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 250까지 끌어올렸었는데. 궁금하네. 원래 오늘 300 받는 날이었는데. 와. 원래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텐트였는데. 어머! 아주머니! 더블 데크? 어, 뭔가 좋아 보여. 딱 들어만 봤을 때. 근데 저 친구가 좀 구리긴 하다. 외모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디자인 구려. 와, 공사 중이야.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변할까? 해피 홈 아카데미. 마이홈 종축을 축하합니다. 아, 맞다. 나 오늘 종축됐지. 축하의 뜻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가전제품이 있으면 새로운 생활을 꾸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머니너기. 아, 바레이기. 빨리 집 들어가보자. 아니, 외형은 딱히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오! 방이 더 생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넓어졌네. 오! 오!
데코 모드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넓어졌으니까 이거 회전 어떻게 하지? 가볍게 누르면 회전하는구나. 이렇게 둘까? 이건 나중에 방이 생기면 그때 또 욕실로 따로 쓰자. 아니 이게 확실히 이제 좀더 자취방 같은 느낌이 드는 배치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좀 이쁘게 보이기는 하거든. 근데 휑해. 휑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벚꽃봉 주유기는 뭐야? 빨래 건조봉을 두자! 빨래 건조봉을 둬서 자취의 느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야. 좋아! 역시 창가는 빨래 건조봉이지. 뭐야, 이거. 그럼 오늘 상자도 좀 까보죠. 청소기! 기가 막혀요! 더블 데크는 뭔지 일단 보자. 엥? 더블 데크가 그냥 라디오였어?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아이고, 잘못됐다. 뭐를?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살짝 삐뚤냐?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 건가? 청소기. 너무 큰데?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큰데? 난 약간 그 삼성 비스포크의 무선 로봇 아니, 무선 청소기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 뭐지? 호텔 모텔방 이런 데에서 쓰는 대용량 청소기 아니냐? 전 아까보단 좀덜 휑하네, 그지? 가구가 생기는 저쪽 이제 놓을 수 있겠다. 아, 이제야 좀 집답네. 이제 방도 한 3, 4개 있으면 좋겠는데. 커피 머신 놔달라고? 다음에 부엌 생기면 그때 놀게. 지금은 둘 데가 없어. 그렇다고 바닥에 둘순 없잖아. 아, 오늘은 또뭘 하면서 지낼까? 공짜다. 아! 또 체조 있어. 목재 구하기, 곤충 채집, 리폼도 해야 되네. 아니, 나 근데 리폼할 거 없는데. 리폼부터 하자. 랜턴은 됐고. 청소기? 우와! 아, 이거 켜지네, 이거? 청소기 리폼 되는지 보자.
아, 안 돼요. 작업대니까 작업대 옆에다가 청소기를 둘까? 저렇게 켜놓으면은 뭐 알아서 자동 청소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직접 써야지. 저걸 그냥 켜놓기만 하면 어떡해. 어이가 없네. 아니 나 진짜 리폼할 게 없는데? 뭐지? 등록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 헐. 이거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에다가 넣어놓으면은 틀수 있나 봐. 이거 리폼 되냐? 안 되네. 이거 리폼 되냐? 된다. 왼쪽에 걸려있는 T를 바꿀 수 있네요? 굳이? 이건 왜 빨래를 안한걸 널어놓으면 어떡해. 너무 더럽잖아.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근 귀엽다. 이걸로 하자. 그니까 난 봉색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T를 리폼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좀안 맞는다. 아이씨. 나 어디 있니? 다음에 리폼 하나 더. 이거 화이트우드로 바꿔. 오케이. 애쉬도 있네? 사진도 바꿀 수 있어. 화이트로 하고. 난 여행을 좋아하니까 철도 아니면 바다 사진을 하고 싶은데 철도 사진이 더 이쁘다. 귀엽네. 됐어. 됐어, 됐어. 어때? 좀 괜찮아? 아, 근데 청소기가 좀 보기가 안 좋네. 여기 청소기는 구석에다가 숨겨놓자, 그냥. 됐어. 벽쪽 어떻게 해, 벽. 벽. 됐다.
너무 낮나? 아 여기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여기가 일어나면 부딪힌다고? 머리 개커 그래도 아, 뭐 건드리진 않네 건드리네! 건드리네 여기 얘 이렇게 눕는 거 왜 이렇게 푹신하게 눕냐? 됐어 어두우면은 불을 밝히라고? 나가 짜잔 공짜로 사진 찍기 공짜 말리기 그 다음에 체조하기 싫은데 어? 야! 어 이거 토마토? 내가 심어놓은 토마토인가? 귀여워 체조해야 돼 체조 돈나무! 와! 돈나무다! 내 돈! 예! 잡초. 뭐야, 이건? 오, 나무들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병 하나가 왔고요. 뭐지 이 나무는? 이거 돈나무냐 혹시? 돈나무 또 자란 거 있지 않을까? 위치가 기억이 안 나요. 어 뭐야 이런 건방진 것 아 뭐 하세요 아유 내가 너무 미친듯이 뛰었나보다 도망갔네 손수 두지 말고 후원하지 말고 두 개를 동시에 어긴 사람은 흔치 않은데도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그래도 만원 후원은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철광석 얻는 거 너무 귀하니까 매일매일 돌캐야지 했는데 계속하니까 지겨움. 돌보면 괜히 하기 싫어. 또 삽 부러질까봐 막 걱정도 되고. 아, 그래도 캐야겠지. 아니 뭐 화석구멍, 돈구멍 왜 없냐? 슬슬 보일 때가 됐는데 뭐 하나 정도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님? 내 섬이 이렇게 가난할 리 없어.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벌써? 뭐가 이렇게 자질구레한 게 많아? 이걸 주운 행운의 주인공에게 TV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나오는 광고 시간에 딱히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레시피가 번뜩 떠올라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병에 레시피를 같이 넣어봤어. 다만 되면 막 자랑하고 다녀도 돼. 아이디어가 루즈 보냄. 루즈라? 잔디밭 바닥. 배웠다. 라라라 안돼. 안돼. 가서 아이템 팔 거야. 아, 심지어 화석이 나왔어. 버릴 아이템을 정하자. 돌 꺼져. 오버버버버버. 이런 건. 삽 내고도 아까우니까 발로 하고. 아우, 건너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다리 레서피는 언제 알려주는 거야, 도대체? 에이, 가려서 안 보여, 너구리 상점. 벤치 그네가 오늘 비싸게 팔리는군요. 어디 아이템 정리 좀 해볼까? 뭐야 이건? 야, 프로틴이 있어! 와, 너무 갖고 싶다! 아, 몰라, 살래. 아! 아, 맞다. 오늘 묵값은 얼마냐? 헐! 야, 어떻게 195에서 54로 떨어질 수가. 와, 4분의 1? 개떡락했네. 와, 이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와, 진짜 심하게 떨어지네요. 어, 잡초랑 나뭇가지는 팔면 안 되지. 나밤, 거거, 코스모스도 좀 팔고. 아싸, 프로틴. 야, 이거 되게 뭔가 먹고 싶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귀엽게. 나방은 맨날 건물 앞에서 펄럭거리고 있네. 와, 깨어있다. 근데 얘는 계속 여기 서서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기증할래. 엥? 게다가 아직 컬렉션에 없는 귀중한 화석? 뭐 또 벌써 중복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중복인가 봐. 야, 아니 근데 뭐 내가 귀중한 게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중복이 잘 뜨냐 이제? 큰일인데. 디플로도쿠스의 허리. 얘는 디플로도쿠스의 꼬리 끝. 디플로도쿠스가 뭔데? 오, 그래? 소고 20m라. 목 길이만 한 아파트 5층 높이는 됐겠는걸? 부지런하시네 아주머니. 와, 이쁜 나의 집. 근데 난 이 색이 더 이쁜 것 같아, 조명이. 이 밝은 색보다. 이거는 뭔가 약간 오래된 집 형광등 조명이야. 이게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 단백질 보충제. 나중에 부엌 생기면 거기에다가 둬야겠다. 나무 캐야 돼, 나무. 돌부터.
시간도 늦었는데 통화로 게임하니까 잠이 쏟아지네. 아 300마일. 어? 이거 돈나무다. 그지? 살짝 작네. 안 돼, 돌솥이야. 하지만 난 돌도끼가 하나 더 있지. 아 뭐야 여기 다 몰려 있었네 이 귀한 것들이. 어? 저기 돈 구멍도 있네. 잘 자라렴. 아 브금까지 날 미치게 하네. 아 너무 졸리다. 아 여러분 피곤할 땐 동숲하지 마세요. 진짜 바로 잠듭니다. 와 철광석 왜 이렇게 잘 나와. 본인이 불면증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복 노가다 해봐. 어느새 잠들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인벤토리 안 부족하냐? 아 불면증 치료하려고 동물의 숲을 너무 하고 싶은데 닌텐도 스위치가 없어. 아이고 마음이 아프구만. 나무를 등지고 치면은 안 밀리겠지? 미친 캣던거네. 나 진짜 졸린가봐. 쳤던거 또 치고 있고.
그걸 왜 집어넣어 쓰라고. 야, 저기 있는 물고기 좀 커 보인다. 물어. 차! 잉어네. 아, 뭐. 뭐야. 아, 잉어 낚기 캠페인이었어? 케이덕! 호! 이제 곤충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곤충이 안 보이네. 어라. 오늘은 확실히 쉬어가는 날이다. 오늘은 확실히 쉬어가는 날인 게 이것도 공사 중이고 주민들도 다 들어왔고 딱히 할 게 없어. 지금 레서피를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방. 아! 안 돼, 잠자리채. 새 걸로 만들 거야. 철광석 하나랑 나뭇가지 다섯 개. 얘들아, 이제 우리도 이자를 슬슬 챙겨야지 않겠니? 아, 맞다. ATM기 못 쓰지. 아! 공사 언제 끝나요? 아이씨. 할 게 없네.
문은 사고 싶어도 못 사 지금. 문 파는 장소가 오늘 안 와가지고. 감정. 둘 다 처음 보는 거지? 그렇지. 박물관 빨리 다 채운 거 보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엄청 웅장하고 멋있지 않을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기부가 안 됐지? 아니 미친, 둘 다 같은 거였어? 아 뭐야? 아 근데 마침 화석 하나의 가격이 궁금하긴 했어. 어, 팔아보자. 화석이 이제 다른 것들이랑 같이 팔아가지고 얼추 한 2-3천원 했던 것 같다. 아 그 단백질 쉐이크 좀 그만 봐 이씨. 너네 말이야 너네.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보자고. 요가. 와 확실히 화석이 비싸네. 4,000원. 나방 진짜 싸다. 어! 화발. 화석 발견. 파! 별 다 줄. 얘들아 이거 돌 부수려면 어떻게 해? 이것도 삽질을 하면 아닌데? 안 없어지는데? 아 맞다, 과일 먹고 뽀개는 거지. 어! 와우! 이런 돌을 뭐하러 부셔? 보물인데. 그럼 내가 만약 이 섬에 돌을 다 부셨어. 그럼 어떡해? 그럼 이제 영영 돌 못 캐는 거야? 아, 돌은 랜덤 재생성돼요. 그렇구만. 돈 스타브 같은 꼴은 안 나겠군.
야, 오늘 할 거 다 했다. 이제 체조하고 자러 가자. 리폼의 달인 도구 파괴자 500 화석 33개 500 야채 키우기 300 집 꾸미기 1000 아닌데? 꿈의 마이홈 집을 짓거나 증축할 때 마이를 선물하는 거구나. 와, 그러면은 총 5번을 증축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은 집을 맨 처음 구매했을 때 그리고 리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 거네. 증축이 네 번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나가 모자라. 그렇다고 마일 받겠다고 막 아무렇게나 두면은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고. 딴 섬 놀러 갈까? 라고 생각했는데 티켓을 못 써. 아니 ATM기가 생각보다 되게 다재다능했었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닌가? 나 있을 텐데? 아닌가? 썼나? 어? 하나 있어. 아니야, 나 잘래. 나 오늘은 상태가 진짜 아니다. 빨리 운동하고 자자. 상담소냐 저기가? 저기는 다쳤어도 라디오는 그대로 있네요. 낚시 미션 할 거냐고? 제일 막 진동이 큰 물고기 잡기 해야지. 미션 들어오면 해야지. 아이고. 어우야, 주민 짱 많아. 이게 달밤에 체조라는 건가? 나 혼자만 딴 운동하고 있네. 왜 인식이 안 되나?
아이고. 오늘도 보람찼어. 입질이 좋은 거대 물고기 하나 낚자고. 야, 또 낚시 하나는 잘하지. 오, 바로 무는데? 오! 야, 이 정도면은 큰 거 아님? 바로 성공해버렸죠? 또 없나? 홍사리다. 야, 미션 성공했죠. 왜 미션 성공 안 해주노? 으야. 미션 성공. 싸. 여기 봐, 여기. 오른쪽 살짝만 각도 틀어봐라, 친구야. 야, 이 스바라시야. 왼쪽으로 틀고 있네, 이 쏘놈이. 봤다. 큰 거! 가자미도 나쁘지 않지. 어? 야, 이거 개 큰데? 느낌이 좋아. 물어! 핫! 그치, 농어도 크지. 흔하긴 하지만 크지. 얘도 크기 나쁘지 않은데? 바로 물어! 어우, 초롱하게 또 나왔네요. 겨울철 저녁바다 뛰어들기. 와,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일로 와, 이 쓰레기야. 예, 던지니 스크랩. 우리 착한 어린이 장작꾼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 뒤져요. 준비 동작도 없이 이렇게 바로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어, 쟤 도망간다. 야, 일로 와, 스바라시야. 뭐야 얘? 왜, 뭐야? 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하는 애야? 야! 일로와, 이 새끼야! 쟤 뭐야! 저런 애 처음 봤어! 웃기는 놈이네? 아니, 거리가 안 좁아져! 아니, 뭐야 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넌 무조건 잡는다, 내가! 으아!
아니 왜 이렇게 멀어지냐 오히려? 아니 저거 뭐야? 아니 내가 헤엄치는 속도랑 속도가 똑같아! 야! 천천히 가면 쟤도 느리게 간다고? 나도 천천히 가보자. 내가 하도 첨벙대가지고 도망갔나보다. 지금이다. 아니잖아! 어. 쟤 지금 둥지에 몰렸다. 아이씨, 바로 도망가네. 얘 근데 딱 잡았는데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어어. 구석, 구석. 잡았다! 드디어! 와! 대게! 나 처음 보는 거야. 어쩐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와, 대게네. 아이씨, 아까 피곤했던 거 싹 다 날아갔네. 이와라. 쪼꼬미. 시원해. 집으로 가자. 대게 가격만 좀 물어보고 팔지 말고 기증하자. 얼마일까? 한 35만 벨은 주지 않을까? 대게 얼마야? 6천 벨?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 그래도 비싼 편이긴 하죠. 기증할래.
설명해줘. 겨울철에만 잡는 거야? 대개가? 난 몰랐네. 수명이 20년이 오래 산다. 빵개. 이 정도가 지드라네. 끄르 기준둔둔 정지대 정지가 도르다 감사합니다. 이래 거든요. 끄르요 끄지구요. 아 박물관 빨리 보고 싶다. 플레이 한 20일 차쯤 될 때 그때 들어가 봐야겠다. 중간 점검 정도로. 와 16,000? 뭐가 이렇게 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 초롱하기가 비싼가? 역시 돈 버는 건 물질만큼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없구만. 그러게 화석 감정을 안 했었네요. 감정하러 가자. 어허. 파라사우룰로푸스의 몸통. 기증. 제 약간 그 기증할 때 어떻습니까? 할 때 눈이 살짝 맛이 가지 않아? 무서워. 기증 안 해주면 싸대기 때릴 것 같아 나. 파라사우룰로푸스. 파라사우룰로푸스 이름 참 어렵네. 에? 이게 뭐지? 조개 매입. 됐어 됐어. 야 이거 내 꽃이야 꺼져. 내 거야 내 거. 그 누구도 어 물 주고 있었구나. 고마워. 하지만 어쩌나 이제 물을 뿌릴 꽃이 없는 걸. 하하하하하. 야 꽃은 그만 뽑아도 되겠다. 어? 뭐야? 집이 증축이 되니까 보관할 수 있는 품목의 그 인벤토리가 늘어났네요? 원래 60인가 80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120으로 늘어났네? 오 그렇구먼. 여유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할 게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만큼 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이 숲 9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